박병수 밀면식도 없다. 하지만 유동규 씨는 회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묘합니다. 이 사건 초반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없던 진술이 생겨난다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 수사를 조작하고 있다. 조작 수사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이 유동규 씨를 강하게 회유하고 부적절한 수사 방법을 동원해서 억지로 입을 열었다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유동규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게 진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민주당의 이 주장, 검찰이 유동규 씨를 회유해서 없던 진술을 만들어냈다라는 주장은 약간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주장은 유동규의 진술을 갖고 검찰이 몰고 가고 있다라고 다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유 의혹이 유동규 씨 입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정진상, 김용이 나를 회유하려 했었다. 회유는 니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유동규의 입 단속 정황 의혹입니다. 유동규 씨 주장에 따르면 SBS 보도 내용인데 지난해 9월 유동규 씨 자택 압수수색 뒤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검찰 진술을 유동규 씨가 했다라는 거예요. 정진상 실장이 이종수 검사장, 당시 수사 지휘했던 이종수 검사장과 이야기 다 됐다며 입원하면 체포하지 않기로 했으니 병원 가라 라고 입원을 지시했다 라는 주장을 유동규 씨가 했습니다. 실제 압수수색 다음 날 유동규 씨는 응급실을 갑니다. 입원하지 못했고 검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자, 그럼 김용 부원장은 입원을 지시했다라는 게 유동규 씨의 주장이고 정진상 실장은 뭐 지시 안 했을까요? 유동규 씨 주장에 따르면 폰을 버리라, 휴대전화기를 버리라라고 지시한 게 정진상 실장이었다라는 주장을 유동규 씨가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유동규 씨 자택 압수수색 당시 저희 CCTV 봤죠? 창밖으로 휴대전화 날아간 거. 그 휴대전화 찾아서 분석해봤는데 정진상 실장과 압수수색 당일까지 6일간 8차례 통화를 했더라. 정진상 실장은 그때 당시 말을 바꿨어요. 통화한 적 없다라고 했다가 통화 기록이 나오니까 확인차 통화한 거다. 잘못 있다면 감추지 말라고 당부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진상이 나한테 휴대전화 버리라고 했다 라고 유동규 씨는 주장을 했습니다. 휴대전화 버리라라고 지시한 게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실장이었고 입원하라라고 얘기해 주는 게 김용 부원장이다.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어떤 강의에서 검찰 압수수색 오면 휴대전화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갑자기 떠오르기도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휴대전화 버리라. 근데 사실 정진상 실장은 한 차례 말을 바꿨어요. 유동규와 통화한 적 없다라고 사건 초에 부인하다가 통화 기록이 나오니까 통화는 했는데 사실 확인차 전화했다라고 한번 말을 바꾼 적이 있거든요. 자, 아마 정진상 실장은 부인할 것 같은데 유동규 씨는 정진상 실장이 휴대폰 버리라고 했다. 유동규 씨의 주장입니다. 현재로선 어떻게 보십니까? 버리라고 했으니까 버렸겠죠. 그다음에 저 폰이 오래된 폰이 아니고 산 지 얼마 안 된 폰이었거든요. 새 폰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버리는 게 CCTV에 찍혔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누군가가 이제 그걸 가져갔는데 그거를 찾았어요. 누가 찾았느냐? 검사가 찾은 게 아니고 경찰이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야기가 서로 틀려요. 그때 검사가 뭐 안 찾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그 두 검사장과 정진상의 이야기가 틀려요. 정진상은 내가 지금 검사장하고 술 마시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 이정수 검사장은 무슨 소리냐, 나는 세 명 중에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 중앙지검에서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은 경찰이 그걸 갖다 찾기까지 검사들이 내버려 뒀을까?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의혹은 된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거짓말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됐다라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유동규 입장에서는 아 나는 이전 뭐 이렇게 시키는 대로 다 했고 그 핸드폰도 던지고 새 폰인데 그것도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 핸드폰이 중요해요 그렇게? 아니 아깝잖아요. 아까워서 네. 아 오케이 예. 그런데 이제 병원까지 갔는데 병원에 입원하지도 못하고 곧장 그때 이제 감옥으로 가서 체포됐죠. 엊그저께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명상을 쭉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다 보면서 그때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 아닌가.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는
유동규가 회유당했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유동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회유를 갖다 한 것은 오히려 지금 검사들이 아니고 이전에 민주당 관계자, 민주당이라기보다 어쨌든 이재명 씨 최측근들, 예. 김용, 뭐 정진상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회유한 사람 눈에는 회유만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 21일 유동규 씨는 검찰에게 회유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고 지난해 9월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 그 즈음 휴대폰을 던진 사연이 있다라고 그때 당시 입을 다물고 있었을 당시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더군요. 저희들이 다시 찾아봤는데 그래서 그 두 가지 발언 준비를 해놨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직접 들어보시죠. 유동규 씨입니다. 회유 있었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최소한 뭐에 회유되지는 않습니다. 앞에 가서 주태 누나를 밖으로 던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는요. 그때 수상한테도 다 이야기를 했고요. 예. 예. 그 전날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예. 그건 알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고가 휴대전화 던지신 건 맞는 건가요? 그거는 좀 사연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휴대폰을 던진 사연이 있다. 그때 말하지 못했던 그 사연 혹시 유동규 씨 주장처럼 정진상 실장이 폰을 버리라고 지시했다라는 그 사연일까요? 유동규 씨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 휴대폰 사연과 관련해서 말이죠. 새 폰이라서 아깝다고 울분 터뜨린 게 아니라 정익준 변호사님 이렇게 울분을 나타냈어요. 자기들이 경선에서 이길 것 같은데 안달이 났다. 대장도 사건이 터지니까 당시 상황을 주장하며 일주일도 안 된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XX 해가지고 휴대전화 버렸다가 난리가 났다. 쌓여있는 게 너무 많아 울분이 안 풀린다. 라고 정진상 실장이 폰을 버리라고 지시했다라는 겁니다. 김현아 의원님, 네. 이 계속해서 인물들이 나와요. 김용, 정진상 두 분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 최측근이라고 얘기했던 분인데 그때 당시에도 의아했거든요.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부패사범이라는 유동규를 압수수색하는 그 순간 정진상 씨, 김용 부원장이 왜 통화를 했을까 궁금했거든요. 사실 확인차 전화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궁금했거든요. 그것만 확인했을까 다른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닐까 많은 국민들이 궁금했었는데 유동규 씨의 지금 현 주장은 입원해라 지시했었고 핸드폰 버려라라고 지시를 했었다라는 건데 무엇이 사실일까요? 일단 지금 드러난 걸로는 유동규 씨의 입을 어쨌든 막고 유동규 씨의 발언을 지연시키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경선의 막바지에 있다 보니 보통 우리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선거 임박해서 어떤 하나의 꼬투리 때문에 결정적으로 선거에서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준비하는 최측근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꼬투리도 잡히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어쨌든 간에 유동규 씨를 설득할 수 있고 설득하거나 아니면 협박해서라도 뭔가 좀 얘기가 나오는 것을 막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건 성공은 했죠. 그러나 막으면서 정진상 씨나 김용 씨도 유동규 씨한테 뭔가 미끼를 던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그런 거죠. 내가 체포되지 않게 해줄게. 검사랑 다 얘기 됐는데 네. 너 입원하면 체포 안 돼. 네. 그리고 근데 응급실 갔다 바로 체포. 아니 일단 입원도 안 됐죠. 예. 그러니까 정황상 모르지만 일단 병원 가서 뭐 엉터리라도 입원을 시도해. 자, 이건 유동규 씨 주장이에요. 네, 주장입니다. 제가 재연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단 핸드폰 버리고 그랬더니 그랬겠죠. 아니 나 핸드폰 바꾼 지 아직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랬더니 무조건 버려.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체포 안 되게 해준다니.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 누구 말을 믿어야 되겠어요. 도원결의 한 사람들 그리고 체포를 안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본인이 핸드폰을 사실은 뭐 그 사람들하고 통화한 몇 개 기록밖에 예. 없었을 텐데 과감히 버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그럼 그렇죠. 왜 정진상 씨와 김용 씨는 유동규와 이재명 대표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재명 대표 주장에 따르면 사탕 하나도 안 받았는데 왜 입원하라고 하고 핸드폰을 버리라고 했어요? 아니죠. 저는 거기에서 그렇죠. 거기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또 하나 드러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진짜 왜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면 폰을 버리라고 하고 체포를 안 되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왜 그런 제안을 했겠습니까?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검찰이 입증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의 심증과 정황이 어느 정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한테 휴대폰 버려라. 그리고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한테 가장 전화를 합니까? 저는 가장 영향력이 있거나 이권과 관련된 사람한테 전화를 하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겠다? 저는 그건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정황적으로는 뭔가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유동규 씨 주장이란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